초대형 허리케인 태미가 미 해안 도시 걸프포트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미는 시속 300km 이상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있어 사상 최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당국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피난 행렬인 만큼 연방경찰이 총동원된 상황입니다. 국립기상청 지휘본부는 허리케인 최고 풍속인 5등급으로 알려진 태미는 9m가 넘는 해일과 차량 침수, 건물 붕괴 등을 유발, 상륙 후에는 더 최악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허리케인이 향하고 있는 걸프포트의 연방재무부 시설이 무장강도단에 의해 점령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단독 입수한 CCTV 화면 보시겠습니다. 총기와 폭탄으로 무장한 이들이 재무부 시설에 침투하는 모습이 잡혀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건물 내부에는 폐기되지 않은 6,500억 원이 남겨져 있습니다. 용의자의 음성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Let's get the money. 현재 걸프포트 자체의 통신 장애로 인해 내부 관계자들의 생사 여부나 남겨진 돈의 행방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이 불안정해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